우리 PD님이 자막 속이 귀찮다고요. 길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. 네, 독설 TV 설채연입니다. 또 세상이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.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바이탈 사인, 생체 징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. 가장 먼저,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CRT라고 합니다. 모세혈관 충진 시간이었나? 카필라리 리필 타임입니다. 그래서 몸에 충분히 혈액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. 그러니까 수화, 탈수가 일어났는지 혹시 뭐 혈액이 부족하진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잇몸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. 잇몸을 들어서 봤는데 우선 이 색깔이 정상이에요. 이것보다 하얀면 빈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병원 꼭 가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오늘 할 건 CRT, 카필라리 리필 타임은 싫어. 여기서 보고요. 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. 세게. 그리고 이걸 딱 놓는 순간 이 하얗던 부분이 다시 빨개지는 시간을 재는 건데요. 2초. 2초 이내면 정상입니다. 한번 세상이 시간 재볼까? 정. 내가 눌렀다가 네, 세상이는 한 1.5초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정상인 거고요. 이게 이렇게 정상이면은 충분히 혈액량도 충분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. 몸에서 혈액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호흡수. 호흡수는 특히 심장병 있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요. 호흡수를 잴 때는 안정된 상황에서 재야 돼요. 호흡수 보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. 어딜 봐야 될까요? 가슴을 보면 됩니다. 옷을 벗어야 되나 우리? 세상이 카메라로 잡힐려나 모르겠네. 자, 미안해 세상아. 가슴 쪽을, 이 배 쪽을 보면요. 지금 흥분해서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재냐? 우리가 보통 15초를 기준으로 잽니다. 그래서 15초 동안 몇 번 배가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재고 곱하기 4를 하면 돼요. 보통 호흡수는 10회에서 30회 그리고 40회가 넘어가면 안정된 상태예요. 애들 긴장하고 놀거나 흥분했을 땐 40회 넘어갑니다. 우리 사람도 100m 달리기 하면 헥헥거리죠.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지만 자고 있다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40회가 넘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땐 병원 가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맥박. 맥박은 어디서 잴까요? 가장 쉽게 잴 수 있는 부분. 강아지들은 네, 사타구니입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. 우리 한의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람은 여기서 하죠. 강아지들은 이 허벅지 딱 중간에 안쪽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건 다 느껴집니다. 아플 때 재지 말고 평소 때 이걸 느껴봐야지 혹시라도 조금 이상할 때 쟀을 때 예전이랑 달라, 평소랑 달라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어요. 여기다가 쏙 파인 데가 있고요. 관이 만져질 거예요. 거기다 손을 대고 딱 느끼면 툭툭툭툭 이렇게 맥박이 느껴집니다. 이것도 똑같습니다. 15초 기준으로 몇 번 퉁퉁퉁퉁 맥박이 느껴지는지 느끼고 그리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돼요. 보통 심박수는 80에서 120입니다. 이것도 안정된 상태에서.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. 이건 도구가 있어야죠. 체온. 이게 되게 아쉬운 게 강아지들은 털 때문에 우리 이렇게 멀리서 재는 체온 게 있죠. 못 써요. 털 때문에. 그래서 수치스럽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들의 정확한 신부 체온을 재는 방법은 똥꼬입니다. 똥꼬입니다. 집에 이런 체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넣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.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윤활제 같은 걸 이용을 하고요. 그리고 쓰기 전에 항상 알코올로 한번 닦고요. 이
분할제를 조금만 묻히고. 이거 다 약국에서 팔아요. 보이너. 네, 37.1도 나왔는데요. 강아지들의 정상 체온은 37에서 39도입니다. 그리고 한 39.4도가 넘어간다.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. 병원 가보셔야 돼요. 우리 아이를 만졌는데 이게 체표 온도랑 심부 온도는 달라요. 우리 아이들 만졌는데 좀 많이 뜨거운 것 같다. 그러면 만약에 체온을 재볼 수 있으면 재봐서 한 39, 원래는 이제 39도까지지만 한 39.4도 넘어가는 것 같다. 이건 진짜 뭔가 염증 생겨서 열이 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평소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CRT 잇몸 모세혈관 충진 시간 이것도 확인하고 호흡수 그리고 맥박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거 비싸지 않아요 약국에서. 그래서 체온계 가지고 체온 재서 혹시라도 의심되거나 이럴 때 건강 상태 조금 체크해 두면 나중에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돈도 아끼는 길이니까. 네, 꼭 신경 써주세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, 안녕.